하는 놈은 항상 해. 뭐시오. 항상 네가 그 여자 못 보시는 그 뭐예요? 베타 바운더리 있다고 모든 사람이 그럴 거라고 착각하지 마. 자, 오늘 푸시들이 여자들 만날 때 많이 하는 어떤 나약함의 바이브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절대로 해선 안 되는 낙동강 대범람 할 수 있으니까 하기스 뭐예요? 킴스클럽에서 대량 주문해서 친구들하고 나눠 찾고 들어주시는 겁니다. 여자를 만날 때 우리 푸시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건 뭐냐면은 어떤 여자한테 압력을 주고 싶어 하지 않는 거야. 어떤 뭔가 어떤 껄끄러운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여자한테 그러니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 이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무조건 여자가 뭘 얘기하면 다 들어줘. 흐흐흐 막 웃으면서 다 콜만 때린다는 거지. 그치? 그리고 이거는 푸시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이게 나약함의 바이브를 전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거든. 오케이? 그래서 우리 푸시들은 좀 제거해줘야 됩니다. 알겠어?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약간 굴종적 예스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니디함과 흡사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은 여자가 무조건 좋아하지 않을까 나를. 그래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니디함이 같이 가버리거든. 그래서 여자한테 무조건 내가 다 맞춰주는 듯한 어떤 그런 냄새를 풍기면서 이렇게 하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뭐예요? 자연스럽게 예비 뭐예요? 예비 퐁퐁 대기표 징 여자들이 뽑아서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행동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니네 같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이 당연히 이제 베타기 때문에 낮은 가치로 여자들한테 보인단 말이야. 근데 니네가 기억해야 되는 건 차라리 그거보다는 노맨이 훨씬 낫다라는 거. 그러니까 나쁜 감정이라도 일으키거든 노맨은.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여자한테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느낌이나 뭐 모두 못할 것 같을 때는 차라리 노맨.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여자한테 그냥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지 내가 그냥 주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 여자가 통과하면 그 패스 시켜주는 거고 아니면 그러니까 모든 이 프레임 자체가 알파들은 내 중심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는 거거든. 오케이? 근데 베타들은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비 퐁퐁 번호 나오는 거 그거 뽑아낼 수밖에 없는 거야. 89,754번. 알겠어? 그래서 여자한테는 항상 이걸 기억해. 모두 다 들어준다는 거는 어떤 감정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는 거거든. 압력이 가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여자를 꼬신다는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어떤 감정도 일으키지 못하는 것보다 차라리 나쁜 감정이라도 일으키는 거. 그래서 노맨이 훨씬 낫다라는 거.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알겠어? 예비 퐁퐁 번호 897만 5,654억. 뽑는 이제 푸시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여자들하고는 항상 어떤 완벽한 자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여자를 만날 수가 없다고 생각해. 오케이, 그러니까 푸시들이 원하는 건 항상 어떤 그 아젠다가 있지. 완벽한 자리를 뭔가 만들어야 돼요, 여자랑. 뭐 누가 누구 해서 만나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만나봐 해서 어떤 아니면 소개를 어떤 다 일일이 다 만들어주는 그런 자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여자를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해. 고수들은 여자를 잘 꼬시는 고수들은 자기가 직접 다니면서 여자랑 기회를 만들어내. 흐흐흐 치면서 기회를 만들거든. 푸시들은 그게 아니야. 말이 섞일 수 있는. 우연한 상황, 어떤 감 떨어지는 상황인 거지. 그런 상황이 없으면 여자랑 뭔가 진행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 그렇게 생각하면은 정말 그런 친구들은 정말 소개팅 아니면은 여자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뭐 내가 가만히 있어도 여자가 와서 말을 거는 그런 상황에 어떤 무슨 상위 1%에 속하는 어떤 그런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 그거 아닌 이상이야. 일반적인 우리 친구들은 내가 먼저 가서 여자한테 말을 걸어야 되거든. 그래야 상황이 만들어지거든. 그렇지 않으면 뭐야? 이 푸시 라이프 스타일이 벗어날 수가 없는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무슨 자꾸 완벽한 찬스만 찾으니까 그 주변에 봐봐. 항상 여자 못 만나는 친구들은 뭔가 완벽한 어떤 신이 점잖 어떤 그런 거를 졸라 꿈꾸거든. 근데 그런 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맨날씩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결혼할 때쯤 돼서 뭐 30 중반쯤에 가서야 무슨 막 선짜리 나오는 그런 여자들 나이 차이 막 30대 초반 넘어가는 그런 여자들 딱 만나기 시작해가지고 걔네들은 이미 다 경험하고 왔거든. 근데 너는 뭐야? 여전히 그냥 푸시 상태인데 예비 퐁퐁거로 뽑을 수밖에 없는 거지 상황 자체가. 알겠어?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라도 항상 뭐야 여자를 미친 듯이 네가 스스로 만나려고 노력하셔야 돼. 야, 지금 4월이잖아. 그치? 이제 5월 접어드는데 지금 뭐 해야 돼? 벚꽃 이미 졌어. 졌으니까 잊어버리고 뭐 해야 돼? 돗자리 갖고 한강공원 나가셔야지. 내가 여기 살고 있잖아. 서울에 살고 있잖아. 그럼 니네 동네에서 막 그런 데 있을 거 아니야. 하필 찾아가. 알겠어? 선생님 저희 지역은 뭐가 없고 뭐가 없고. 그러니까 이거 다 핑계야. 잘 꼬시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놈들은 올라와. 우리 마팸 애들도 보면은 주말마다 올라와가지고 돗자리 들고 지네끼리 패거리 이뤄가지고 한강에 돗자리 씌워. 여자 깔고 있으면 거기 옆에 존나 깔아가지고 치킨팅 졸라 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는 놈과 안 하는 놈은 항상 나를 문제인 거지. 하는 놈은 항상 해. 뭐시오. 항상 네가 그 여자 못 보시는 그 뭐예요? 베타 바운더리 있다고 모든 사람이 그럴 거라고 착각하지 마. 알겠어. 자, 그 다음에 기억해야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여자가 너한테 뭐 한 두 개를 물어봤다고 치자. 오빠 몇 살이야?
오빠, 근데 무슨 일안 됐지? 이렇게 두 개를 물어봐. 예컨대. 그러면은 알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대답하거든? 심지어 알파들은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 무조건 그런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또 이제 싸지 떨어지는 푸시들이, 아, 그렇하다, 선생님, 여자가 싫어하면. 오빠 몇 살이야? 근데 무슨 일 한다고 그랬지? 그럼 이 중에 네가 하나만 대답하고 싶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나 27이야. 이 얘기만 하고 싶어. 그럼 그 얘기만 해주면 돼. 근데 푸시들은 항상 두 개를 물어봤으니까 두 개를 다 대답해줘야 된다고. 이런 어떤 강박이 있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한번 해봐. 물론 다 대답을 해줘도 되긴 해. 근데 우리 푸시들은 뭐냐면 너무 정적으로 다 그냥 예스가 앞에 얘기한 것처럼 너무 예스맨 느낌으로 가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된다라는 걸좀 생각했으면 좋겠어. 뭐야? 중요한 거. 네가 꼴린 대로 대답해도 된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착한 남친 컴플렉스를 갖지 말라고. 알겠어? 이것도 마찬가지야. 배타성. 나이스 가이 느낌. 여자가 원하는 걸다 해주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 자체가 벌써 여자한테 나약함이 어필이 되거든. 그러니까 푸시들은 그거 하나만 한다고 그렇게 어필이 될까요? 그거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고. 뭐냐면 푸시들은 다 모든 모든 대화를 여자는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냥 맞춰주려고.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사건이 자꾸 발생하지. 비슷한 건데 뭐냐면은 내가 뭘 좋아하는지 자꾸 숨겨. 그러니까 내가 정작 원하는 건다 숨기고 여자애가 좋아하는 것만 항상 따르려고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지요. 지연아, 너는 뭐를 좋아하네? 너는 뭐를 좋아해? 네가 그걸 좋아하면 나도 그걸 사랑할 수 있어, 지연아로 뭐예요? 가득 차 있습니다. 알겠어? 정작 본인이 정말 원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 지연이랑 이걸 원하고 있으면서 다 쌩까고 있는 거지. 오케이? 그러고 뭐야? 자꾸 여자애가 뭘 좋아하면 나도 그걸 좋아한다고 계속 미친 듯이 표현하면, 그렇게 하면은 지연이도 나를 좋아하고 봐주고 그러고 지연이랑 접촉 기회가 생길까 봐. 뭐 뻔한 거지. 빨러들이 하는 게다 그런 거 아니겠어? 근데 이렇게 하면 뭐예요? 결국에는 너의 뭐야 스탠다드를 보일 수 없기 때문에 뭐예요? 존망의 코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측면에서 형이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 베타 포시들은 항상 여자만 만나면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지거든. 그러니까 평소에는 자존감이 있던 친구들도 항상 좀 괜찮은 여자애를 만나면 무조건 지 자존감을 그냥 날려버리는 게, 이게 연애를 할수 있는, 그러니까 여자를 꼬실 수 있는 방법 자체를 몰라서 그래. 오케이? 여기 개선이 돼야 되거든. 안 그러면은 니네 뭐늘 마음속에 갖고 있는, 선생님 이상하게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만 만나면 안 돼요. 그게 거기서 비롯되는 거거든. 사실 모든 해결책이야, 그게. 그걸 바꿔낼 수 있는 거, 밑에서부터 이제 걷어낼 수 있어야 되거든. 사실 그게 모든 해결책이라고 형이 늘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거를 여자한테 얘기할 수 있고 그 세계로 빠져들게 만들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프레임 자체가 아예 달라. 베타 푸시들은 그러니까 착각할 수 있어. 내가 여자를 좀 만나봤기 때문에 나는 베타가 아니다. 아니야. 내가 원하는 여자를 만났을 때 베타와 되면 그건 베타 푸시인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형이 늘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여자를 만났을 때 항상 중요한 부분은 여자를 내 세계에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게 안돼 버리는 거야. 내가 조금만 마음에 드는 여자 만나면. 그러니까 어떻게? 네가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하는 거야. 네가 좋아하는 건난 정말 사랑해.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버린다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내건 없고 여자애 꼭 여자애만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자연스럽게 그 여자만 만나면. 오케이? 그러니까 맨날 끌려다니는 연애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항상 기억해라.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원하고 있는지를 여자한테 정확히 표현할 수가 있어야 돼. 알겠어? 오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